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요, 누구나 다 크건 작건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다뭐 가정이나 직장에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서 굉장히 아주 굉장히 엄격한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운동을 해요. 그리고 6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물론 저녁에 또 일찍 잠들겠지만, 이거를 매일 반수 한 20년 동안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제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한게 기억납니다. 자기가 참 좋아하는 가까운 친구였는데 뭐 무슨 일로 오래 떨어져 있다가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아마 그 친구 집에서 자게 된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래서 많이 취한 가운데 둘이 골아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소변이 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친구가 저쪽에 책상 머리에 습관을 쫓아서 거기서 책을 읽고 있더래요. 습관인지 몰랐겠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찍 자건 늦게 자건 아침에 일찍 깨서 꼭 책을 본다. 자, 그 얘기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얄밉기도 하더라. 그렇게 이제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거꾸로 원칙이 없이 되는 대로 살거나 원칙을 쉽게 저버려 가지고 카멜레온 같이 그저 주어진 상황에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원칙으로 지키는 것도 있겠고,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지만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원칙으로 세워서 지키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자기가 얻게 되는 수입의 10분의 1,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십일조 생활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십일조를 다 같이 해도 어떤 분들은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입 빠지듯이 이렇게 빠뜨리는 그런 분도 있는데, 혹여라도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뭘 잊어버려가지고 못 냈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채워가지고 넣어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우리 중에는 주일날 다른 곳에 절대로 가지 않고 주일은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래야 된다. 이게 아주 철저히 몸에 굳어져 있어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좀 많이 퇴색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중에는 주일날에는 절대로 물건을 사거나 또는 외식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또 큐티하거나 또는 매일 몇 장이라도 성경을 꼭 반드시 읽어야 된다. 뭐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바쁜 가운데 못 읽었으면은 밤에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 성경을 꼭 내가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건강하고 안정되고 영적으로도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습관이라는 것이 뒤집어 보면은요, 원칙을 지키는 자세예요. 어제는 했다 오늘은 안 하고 내일 했다가 모레 안 하고 이거는 습관이 아니잖아요. 습관이라는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원칙을 지킨다 이거죠. 또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터를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잘 지키면서 행하던 원칙이 큰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 원칙대로 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시험이 올 때입니다.
내가 조금만 융통성을 부리면은 큰 손해를 피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반대로 그 원칙을 내려놓으면은 큰 이익을 보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원칙을 버리게 하는 유혹을 받게 될 때가 그러다 이거죠. 내가 조금만 눈을 감으면은 큰 이익을 볼수 있는데, 이런 때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찾아옵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사람들은 슬그머니 원칙을 양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느끼지만, 크건 작건 내 속에 옳다고 세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원칙을 저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것을 참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우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굳게 지키는 자를 귀하게 여겨.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성경 속에서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눈을 자세히 뜨고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롯하고 헤어졌는데 그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됐잖아요. 근데 소돔과 이웃나라 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소돔이 패하는 바람에 소돔 왕도 포로로 끌려가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롯의 가족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에 동맹을 맺은 자와 함께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그 뒤를 쫓아가가지고 그 대적을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냈어. 그런데 그 덕분에 어부지리로 이 소돔 왕이 살아난 거야. 소돔 왕이 너무 기뻐. 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 살아난 게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전리품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 가져가라. 정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거대한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그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치부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 그것을 통해서 악인과 교개하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쉽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을 생각해 봐요. 대적자가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왕 이외의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매일 하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결국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그 영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러나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의 일생을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자신 속에 주어진 원칙, 그것이 아주 신앙의 원칙일 수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의 좋은 전통을 만드는 관례일 수도 있지만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카멜레온처럼 보죠.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켰다가 또 그것을 나중에는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소개됩니다. 자, 다윗과 그의 일행을 괴롭히는 고통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사울. 사울이 지금 다윗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에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몰려들어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고난, 이 광야 생활의 원인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 소개되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이제 굴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쉬기 위해서, 자, 발을 가린다 그랬는데 뭐 뒤를 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시원한 굴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이었어요. 사울은 모르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은요, 한마디로 그것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만류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을 그냥 살려보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죠. 여기서 그 사람 죽이면, 악인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죽이면 더 이상 이런 방랑의 생활, 쫓기는 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를 돌려보냈어. 부하들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자,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기회를 놓쳤다 생각했는데 같은 기회가 얼마 뒤에 또 왔어요. 자, 사울이 3천명의 대군사와 함께 또 다윗을 쫓기 위해서 이 십광야로 와가지고 하일라 산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으로 잠입했어. 그런데 경비도 허술하고 다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얕본 거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깊은 잠에 들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운데에 사울도 깊이 골아떨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보니까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게 8절의 아비새 말인데,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굳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내가 사울 한 번에 그의 심장을 창으로 찌를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을 때도 이번에도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반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 야, 이 결정적인 기회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기회 앞에서 믿음의 원칙을 앞세우면서 이것을 또다시 내던지는 이 다윗이 그 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왜다 차려준 밥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이미 덫에 걸린 쥐도 잡지도 못하고, 그러냐 이거죠. 광야의 삶에 지금 지쳐가고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 있겠어. 나중에 아비새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 우리 대장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아쉬움을 다 가졌을 거라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다윗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다시 망명을 갑니다. 거기에 블레셋 아기스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다윗과 부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과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되고 다 붙잡혀가지고 간 거야. 그 순간에 부하들이 너무너무 깊이 좌절하고 너무도 슬퍼한 나머지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막 굉장히 마음이 궁급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치려고 그랬대. 아마 그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놈의 고집, 고집.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이 비극이 있었겠어요? 우리 가족 살려내세요. 대장님 뭐 책임도 못질 거면서 무슨 원칙을 따지냐?
부하들과의 이런 갈등이 가장 잘 나타난 시편이 있어요. 시편 12편입니다. 11편은 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1절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3절에 말합니다. 지금 사악한 사울이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활을 당겨 쏘려고 합니다. 대장님, 터가 무너지는 판에 정의가 무슨 정의입니까? 믿음의 원칙, 의로운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고 봐야죠. 살고 봐야죠. 그래서 4절에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감찰하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야. 주님은 의로우시기에 의로운 일을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결국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더 어려워져서 그야말로 인생의 터가 다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나는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원칙주의자나 또는 상황을 포기하겠다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뭐 나는 망해도 이 원칙들에서 망하겠어. 어쩔 수 없지 않겠니?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그 원칙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 나의 사정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결정을 내리면은 그분은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면 결국에 가서 그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는데 그의 부하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장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해 보면은 다윗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가 일하신다. 이것이 이 10절에 잘 나타났어요.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맹세라 하면서 그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그의 때에 그의 방법으로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결과를 잘 알잖아요. 마침내 이 부하들은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뭐 물론 다윗도 이런 사실, 미래에 일어날 사실 정확히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다윗의 믿음의 고백대로 얼마 뒤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요, 아마도 원한을 맺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원칙과 순전함은요, 당장은 힘들겠죠. 주변 사람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굳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작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믿음의 원칙을 저버리고 세상이 유혹하는 길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피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을 쫓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요, 어려움에 처하면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냥 쉽게 넘어가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기로 한 사무엘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이 조급해져, 불안해져. 그러니까 망령된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는 믿음의 원칙이 없이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고 시류에 흔들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왕이었지만, 왕으로 세워졌지만
실패한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부하들과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 말을 생각해 봐요. 그들은 사울을 다윗의 다윗 대장님 당신의 손에 넘기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달콤한 유혹이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 귓속에다가 괜찮아. 너 죽이라고 너한테 붙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죠. 나의 고난을 끝내게 할것 같은 이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아비새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안위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양심 속에 알려져 있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심지어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발람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다른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요. 마치 범죄자들이 돈을 세탁하잖아요.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세탁해요. 그런 것처럼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탁하고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와 잘못을 너무 많이 범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서 배웁시다. 그는 아비새가 하나님 우는 하는데 거기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장 좋아 보이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결국 승리의 길이라 이거죠. 당면한 현실이 걱정이 되고 두렵다고 또는 당장에 큰 이익을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 심어주신 믿음의 원칙을 저버리지 맙시다. 그 길은 달콤해 보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필시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피하면은 주님은 결국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반드시 복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길, 진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일사각오의 신앙, 양자택일의 신앙, 여기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흐리멍텅하고, 의지할 곳이 많고, 그래서 믿음과 세상을 적절히 짬뽕해가지고 다 취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일사각오의 신앙, 양자택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원칙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확정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조금 이 원칙을 내려놓고 쉽게 가는 길로 가면은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원칙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내가 결단해야 할지를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저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다윗처럼 그 마음을 확정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